안녕하세요. DMU 키네매틱 툴바의 롤커브 조인트 기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롤커브 조인트 기능은 두 컴포넌트 사이의 커브와 커브의 롤링 접촉에 대해서 구속하는 기능입니다. 롤커브 조인트 기능을 배우기 위해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하세요. 단품의 자유도를 완전히 구속하도록 하겠습니다. Fixed Par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음 New Mechanism을 클릭하여 메커니즘을 생성합니다. 메커니즘 크리에이션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Fixed Part 단품으로 Tree에서 Roller 1을 선택합니다. Revolute Join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Current Selection의 Line 1에 Roller 1의 중심축을 선택합니다. Current Selection의 Line 2에 Bracket의 중심축을 선택합니다. Current Selection의 Plane 1에 Roller 1의 다음 면을 선택합니다. Current Selection의 Plane 2에 Bracket의 다음 면을 선택합니다. 처음 선택한 면과 두 번째 선택한 면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Offset에 체크합니다. 거리값은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OK를 클릭합니다. 다시 Revolute Join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Current Selection의 Line 1에 Roller 2의 중심축을 선택합니다. Current Selection의 Line 2에 Bracket의 중심축을 선택합니다. Current Selection의 Plane 1에 Roller 2의 다음 면을 선택합니다. Current Selection의 Plane 2에 Bracket의 다음 면을 선택합니다. 처음 선택한 면과 두 번째 선택한 면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Offset에 체크합니다. 거리값은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Angle Driven에 체크하여 이번 조인트에 커맨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OK를 클릭합니다. 롤 커브 조인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Current Selection의 Curve 1에 Roller 1의 다음 커브를 선택합니다. Current Selection의 Curve 2에 Roller 2의 다음 커브를 선택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창이 뜹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시뮬레이션 위드 커맨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커맨드의 스크롤바를 드래그하여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시뮬레이션 과정을 확인합니다. 이제 클로즈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롤커브 조인트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